넷!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 작품은요, 마음속으로 소원하나 시키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오늘 멋진 주인공과 함께 앞에 너희 촛불에 불을 꺼보실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준비되셨죠? 갑니다. 하나, 둘, 셋, 꺼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이번 작품은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이쯤에서 엄마 아빠는 뭘 바라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윤호 엄마는 중에서 윤호는 어떤 거 잡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외삼촌한테 혹시 돈 직접 주신 거예요? 아니죠. 자, 아빠는 어떤 거예요? 네, 돈이요. 오,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저 절대 짠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엄마 아빠의 작은 바람도 들어봤고, 자, 하객 여러분들의 기대 마신 속에 오늘의 친구 우리 윤호의 돌잡이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하객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지금 유노 표정 보이시죠? 유노, 유노가 지금 무릎을 꺾어서 제발 그리고 유노야, 조금만 기다려. 자, 우리 유노 정말 잘했는데요. 우리 유노가 제가 누군가의 남편이 됐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누군가의 아빠가 됐습니다. 어느덧 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윤호 멋지고 잘난 놈보다는 착하고 바른 그런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윤호 아빠의 감사 인사 말씀까지도 잘 들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쪽에서 어렵게 잘해주신 하객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우리 윤호 엄마, 윤호 아빠 그리고 윤호까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 담아서 지금부터 고개 숙여서 인사드림으로써 행사를 모두 마무리 지을 테니까요. 인사드릴 때 지금처럼 건강하고 예쁘고 화목하고 즐거운 가족 분이시라고 뜨거운 박수를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윤호네 가족 촬영 오늘 와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할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